자, 이제 비장의 무기 멸치 볶음면 이제 또 너무 맛있어. 그거 꼭 해줘. 엄마가 멸치 볶음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는 거여서 멸치 볶음 무슨 레시피가 따로 있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멸치 볶음이 이렇게 맛있어질 수 있어? 그런 거예요. 먼저 꺼리고추를 먼저 볶으래. 기름을 적당히 넣고 볶아요. 따로 뺍니다. 이제 생강 기름을 내야 되는데 생강 간장이랑 이렇게 들어가면은 간장 양념이 되잖아요. 되게 맛있는 냄새가. 그치? 좀 밥 한 고기 먹고 싶다. 여기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식혀서 올리고당 만들면 돼. 넣어줍니다. 그거밖에 안 넣어? 너무 많이 넣으면 달잖아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자, 완성. 잘했어.